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예, 태극기 휘날리며를 찍을 때도 장동건 씨와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왜 장동건 씨를 다시 선택하게 되셨는지 하고, 두 번째는 태극기 휘날리며도 이렇게 전쟁 영화인데 왜 이렇게 또 마이웨이도 전쟁 영화이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무슨 차별을 두려고 노력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장동건 씨는, 글쎄요, 저는 뭐 시나리오를 쓸 때 이렇게 누구 배우를 있는데 누구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다. 근데, 시나리오를 다 끝내고 나서, 많은 배우들이 있죠. 한국에 좋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, 과연 그렇게 바위처럼 세월이 지나고,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, 아, 마라톤으로서 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꿈을 탐구하는, 그리고 노르망 대변에 와서 참 우리가 너무 먼 길을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초반에 어울리는 사람, 그리고 라스트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초반과 라스트를 다 같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장동건 씨가 그 마지막에 가장 어울리는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니 일단 결정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,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쟁 영화를 연출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. 항상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배우 비난을 끝나고 나서 SF 영화 를 준비했고, 그 내용은 결국은, 아, 인간이,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는 것으로 좀 장르도 전환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, 그게 미국에서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차에, 현재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거죠. SBS 다큐멘터리를. 그걸 보면서 가장 끌렸던 것은, 이거 전쟁이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고 그 시대의 절박함과 아픔 속으로 제가 다시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데, 그런데도 그래, 1938년도 일제 강점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정면의 적대적 관계이고, 그때는 어떻겠어요? 여러분들 지금도 한국, 일본 출구하면 막 열광하잖아요. 반드시 이겨야 되고. 예, 독도 문제, 교과서 문제. 끊임없이 역사의, 미래의 역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. 굉장히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, 풀어야 되는 가슴 아픈 숙제인 거죠. 저 역시도 그걸 갖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시대에 그런 파란만장한 많이 생긴 그 여정 속에서 과연 그 시대에 가장 고통받고 아팠던 그 두 젊은 청년이 만약에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그렇게 긴 여정을 갔을 때 인간으로서 뭘 느낄까? 얘가 나를 케어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, 이런 절박한 본질 속에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던져졌을 때 과연 인간으로서 뭘 느낄까?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. 이게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한국과 일본이 성숙된 자세로 미래를 펼쳐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해의 시점이고 인간의 기본의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과거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 얘기 자체는 이건 물론 싫어합니다. 그런데 이 얘기가 앞으로 한국과 일본 또는 한국이 더 성장되고 더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, 동시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이 시대에 해야 될 만한, 이 시점에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이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,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더라고요. 이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친일 얘기가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은 아티들이 생겼어요. 그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기도 전이었고 이 시나리오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도 몰랐지만 한국과 일본의 두 젊은 청년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싫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한국에
그래서 아, 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구나.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정서적으로 풀려고 해도 또 한계에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벽이 있구나. 그건 뭐 저희들이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지만 그 벽은 굉장히 컸습니다. 사실은 얘기가 좀 너무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갔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